오. 아, 엄청 맞아요. 지금 이렇게 하였던 게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쪽팔립니다. 그럼 현재 매출이 어느 정도 되세요? 1,400 정도가 순이익이지 않을까? 1,300 정도? 막 번지기 시작하네요? 이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지금은 깔끔하네요. 운영하던 회사가 한마디로 그냥 망했어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29살이고요. 나이는 깔끔이라는 이제 가구 케어 브랜드 운영하고 있는 배상혁이라고 합니다. 가구 케어 브랜드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집에서 뭐 세탁기나 아니면 세탁방에서 청소할 수 없는, 빨래 할 수 없는 가구들 있잖아요. 소파, 매트리스, 카펫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먼지 청소랑 세탁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는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 바라보고 있는 여잔데 네네. 힘들죠?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창업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대표님 방금 통화하신 거는 네. 뭐 어떤 통화야? 그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가구 케어 관련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교육을 받고 싶다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창업 문의 전화였습니다 방금은.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케어 서비스가 건식이랑 습식 전부 다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전부 다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이런 거는 얼마나 해요? 요것만 사실 다 세팅을 하는데 400만 원 정도. 이 건식 하나야 기계가요? 네, 건식 하나 기계가. 그럼 이거 습식 기계는 이건 얼마나 해요? 150만 원 정도. 그럼 차량까지 하면은 네. 넉넉하게 한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창업비용? 차량을 중고차로 사게 되면 한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 네, 나올 것 같아요. 대표님. 네. 그럼 이제 채비는 다 하신 건가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채비가 전부 완료됐습니다.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저는 보험 회사에서 4년 반 정도를 근무했었어요. 그래서 지점장까지 어떻게 운이 좋게 달고 이렇게 해왔는데 조금 업에 대한 매달 리셋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와중에 이 매트리스 케어 쪽에 관심이 생겨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청소업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하필 이제 매트리스 쪽으로 선택하게 된 따로 이유가 있어요? 성수기, 비수기가 없는 거는 이 가구 케어 쪽이 유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소변 실수를 하는 아이가 있는 집, 호흡기나 피부가 예민하신 분, 아니면 집에서 뭐 벌레가 나왔던 경우, 이런 경우에 많이 신청을 해주시기 때문에 뭐 여름이라고 쉬를 더 싸고 겨울이라고 쉬를 덜 싸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객님들의 소비 입장이 되어 보니까 성수기 비수기가 없더라고요. 한 몇 건 정도 다니시는 거예요? 동선을 잘 짰을 때 하루에 한 5집 정도. 최대로요? 네, 최대로 갔을 때 5집 정도. 그럼 평균적으로 네. 한 집 가면은 네. 작업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맡겨주시는 건수가 두 개면은 한 2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회용 실내화인데 양말에 또 다른 집에 먼지들을 묻혀올 수가 있어서 대표님 네 이거는 지금 그럼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청소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브러쉬들이 돌아가면서 네네네. 이 매트리스를 1분에 8,000번을 두드려주는 작업을 해요. 8,000번이나요? 네. 그래서 평소에 제거되지 않던 이제 깊숙이 박힌 먼지들까지 이 두드림 작용으로 인해서 빠져나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아, 건식 작업? 네, 건식 작업. 구석구석 같은 곳을 청소할 때 요 브러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박힌 털이나 먼지들을 제거해주고 있어요. 보시면은 우와 엄청 맞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보통 가정집이 다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네. 와, 그럼 저도 지금 집에 침대가 3년 됐거든요. 아, 한 번도 안 했는데 네. 지금 이 정도 나오는 소리죠. 요거에 한 두 배 나오실 것 같아요. 이걸 두 배요? 네. 지금 이렇게 하였던 게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내일 잠자리가 이러면 네네. 진짜 호흡기 안 좋겠어요. 요즘은 병원에서도 추천을 해준대요. 매트리스 케어 같은 거 한번 받아보시라고. 저희 고객님들 중에 이제 아토피나 호흡기 질환이 많으신 분들 되게 다들 만족을 하세요. 케어 받고 나시면.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지금 하였던 게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만져보시고 손 닦으셔야 될 거예요. 쪽팔립니다.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드세요? 네, 당연하죠. 근데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다른 고객님들 집에 비해서는 한 반 정도 나온 거예요. 비용이 어떻게 돼요? 퀸 사이즈는 이제 6만 원이고요, 건식은. 그리고 습식 청소는 퀸 사이즈는 11만 원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직접 배합한 천연 세제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때들이 잘 뿌릴 수 있도록 세제를 뿌려주는 작업입니다. 와, 그러면 이 세제 성분은 네. 뭐가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는 비밀입니다. 근데 업계 비밀이라서. 아, 영업 비밀인가요? 네. 오. 영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 이거가 진짜 이거에 따라서 얼룩이 제거가 잘 되냐 안 되냐가 세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물이 나오네요? 네. 물을 쏘게 돼서 이 물들이 이 불려낸 때들을 같이 빨아들이는 작용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물들이 저희가 깨끗한 물 아까 받아갔었잖아요. 이거 지금 아까 빨아들여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맞아요. 오.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 피톤치드 연무기라고 해서 네. 벌레들이 피톤치드 자연유래 향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제품 가까이 못 오도록 방역 작업 해주는 겁니다. 그럼 고객님들이 셀프로 좀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좀 있을까요? 뭐 얼룩이 내가 실수로 생겼다라고 하시면은 물티슈로 많이 비비실 거예요. 물티슈로 절대 비비지 마시고 우리 수건 적셔가지고 그 진공청소기에 대놓고 빨아들이는 작업 좀 해주시면은 초벌 작업이 잘 돼 있는 거라서 나중에 그 이후에 케어를 맡기시면은 훨씬 더 얼룩들이 편하게 제거가 됩니다. 소개 많이 해드릴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적 없으세요? 제가 이 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그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이제 한마디로 그냥 망했어요. 그때 이제 필요했던 돈이 한 1억 몇천 정도 됐었는데 제가 이제 보험하면서 모아뒀던 현금이 한 1억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 돈 1억이랑 누나 돈 몇천만 원이랑 이렇게 합해서 아버지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한테 빚이 생긴 건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좀 열심히 일해서 모았던 그 돈들이 한순간에 0원이 돼버리니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 네. 그럼 지금 현재 개인샵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지금 가맹점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전국에 한 22개 정도의 가맹점주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까 이거 창업하신 지 네. 1년 정도 됐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벌써 전국에서 매장 문의가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청소 가구 케어 쪽을 계속 알려드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계속 찾아와 주셔서 자연스럽게 가맹점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현재 매출이 어느 정도 되세요? 이번 달 말일까지 되면 한 4,700 정도? 4,700이요? 네. 그럼 순이익이 아까 90%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한 4,400 정도가 순이익이지 않을까? 4,300 정도? 다음 주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네. 시간 괜찮으신가요? 오더 화요일 목요일이요? 네네, 오더 넣어드리려고 그쪽 주변이라서. 일단 잡힌 건 없어요. 네, 또 연락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오더 받으신 거는 이 건수는 실질적인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사에서 케어하기도 충분한데 이거를 굳이
전달을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그 깔끄룸이라는 브랜드의 모토 자체가 함께 성장이라고 저희가 처음에 정해뒀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점주님들도 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사에 들어오는 오더들 이렇게 상황에 맞게 분출을 좀 해드리고 있고, 저도 청소라는 거를 그렇게 뭐 여유 있게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청소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도 받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뭐 가맹 비용이나 로열티는 전혀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현재 네.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세요? 저희가 사실 청소 업체, 케어 업체가 할 수 있는 마케팅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네이버 플레이스나 스마트 스토어, 당근, 그리고 숨은 고수라는 어플, 그리고 인스타, 뭐 유튜브까지 안 하고 있는 데가 없어서 이제 매트리스 쪽에서는 이 라텍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이 상대적으로 좀 되게 젊은 편이시잖아요. 네네네. 좀 옆에서 보면 좀 어떠세요? 배워야 될 점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저보다 젊은 나이신데 이렇게 사업을 해서 케어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실전을 나가도 아무리 잘해도 마케팅이 안 되면 저희가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케팅 부분이 저는 엄청난 도움이 됐고요. 제가 했다면, 저 혼자 창업을 했다면은 절대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교육도 하시고 네. 이제 소통을 계속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좀 어떠세요? 이렇게 가맹 점주분들이랑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친밀감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너무 좋고, 저희는 이제 기수별로 하기 때문에 동기들이 다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단톡방을 만들어드리면 거기도 되게 활성화가 돼서 좋은 인연들을 또 만들어드린 것 같아서 그런 뿌듯함도 또 있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세탁소 사장님들 가입하는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네. 이번에 유성 매직 지우는데 꿀팁을 알려주신 분이 계셔서 그걸 저희가 사용해보고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방법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제거가 되면 그 방법으로 다시 이제 가맹 점주님들이나 교육생분들한테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사용해서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액체를 뿌리니까 네. 막 번지기 시작하네요. 이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퍼지면서 네. 색깔이 아까보다는 옅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완벽하게 제거가 되려면 요 방법으로는 한 세네 번 정도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테두리가 네네. 파란 게 보이는데. 맞아요. 잔상들까지 전부 다 한 번에 제거를 지금 해줄 겁니다. 아, 이거는 마지막 이런 테두리 남아있는 거를 없애주는 그쵸, 성분인가요? 저희가 세제 자국이라든지 이런 얼룩 잔상들. 지금 이게 아예 유성 매직 없는 부분이고. 네, 맞아요. 지금 여기가 있는 부분이죠. 네. 거기다가 했던 부분. 아까 처음에는 테두리도 조금 파란 게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깔끔하네요. 네, 다 제거했습니다. 되게 옆에 면이랑 봐도 차이가 없네. 오늘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너무 재밌어요. 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 싶고, 저한테는 되게 평범한 하루였는데 이렇게 또 함께 하니까 저도 조금 생각 안 하던 부분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하루가. 이거 가구 케어 네. 생각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분들한테 현실적인 네. 조언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교육을 좀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느낀 점인데 아예 청소랑 관련 없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뭐 PD셨던 분도 계시고 사무직인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근데 다 똑같이 처음에는 걱정이 엄청 많으신데 교육 받고 하루하루 익숙해지다 보면 내가 그때 그런 걱정을 왜 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시거든요. 처음에 필요한 거는 딱 하나, 그냥 시작하는 용기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대박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